서열 홈가드닝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10월 식물은 블루바드, 그다음에 청아 숙부쟁이, 아스타, 황금사철 이렇게 네 종류고요. 우선 네. 블루바드 조사하신 분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네, 블루바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블루바드 몇종 하게? 네네, 스케줄이 비단이 숫자로라고 나와 있죠. 400나무 제주 신장 수성원 400나무 이렇게 나와 있고요. 700나무까지 600으로 너무 길어요. 매화 점이 높고 습을 줄여라. 물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아주 많은 이 안으로는 좋지 않고 추가 방송 기간은 좀 밝은 약빛 쪽을 좋아한다고 하고요. 노지에서 기를 때는 적응이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생육에 좋은 적정 온도는 10도에서 20도 정도. 베란다에서 만약에 화분에서 기르면서 베란다에서 월동을 한 사람 15도 이상 해야 된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네. 현준 씨 주사한 것도 이게 다생지가 일본 중남부 지역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삼나물 쪽으로 건조 추위에 모두 강한 편이고 노지, 베란다, 실내 모두 생육이 가능하며 월동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일본 중남부 지역이라고 하면 좀 그래도 따뜻한 지역에 속해서 너무 추운 곳에서는 좀 노지 월동이 어렵지 않나 이제 조사한데 대부분은 약간 베란다 월동을 많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영화를 얘기하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양지 식물로 일조량이 부족한 실내에서도 키우기 좋고 병충해에 강하며 파종 및 삽목으로 번식이 가능한 걸로 조사했습니다. 원래 이름 좀 한번 블루바드라는 뜻이 약간 원래는 이게 블루버드라고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근데 블루버드가 아니라 약간 초빛을 띠고 있기는 한데 블루바드여서 이게 블루바드여서 약간 블루바드라고 하면 가로수에 커다랗게 세워놓는 이정표 같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중에서 파는 건 굉장히 키가 작은 사이즈지만 만약에 거대하게 자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칠백나무보다 훨씬 더 크게 자랄 수 있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그 근세 대표적인 참나무를 전부 다 사마에 싸이 파이스라고 부르는데 이쪽 계열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펙나무의 특징을 소수의 특징 그대로 보이는 저는 실내에다도 좀 많이 심어봤는데 굉장히 장시간 잘 견디는 층이 있는 걸로 봤더니 따뜻한 쪽에서 좀잘 견디는 게 아닌가 생각이 사이프러스라고 써있는데 사이프러스가 상품이기 때문에 사이프러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 겨울철에 웬만하면 겨울철에 식품은 크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 와중에 얘가 겨울에도 잎을 떨구지 않고 잎으로 충분히 괜찮은 수량이어서 겨울철 잎이 산 안에 심어주는 힘들어도 바뀌지 않고 아니면 화분을 조성한 이후에도 오늘도 저희 실습하긴 했지만 부분이나 이런 거 시큰하다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는 그런 걸로도 굉장히 적합한 식물 중에 하나라서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속초에서는 활동이 되고요. 저희보다 더 추운 뭐 인제나 혹은 양평, 횡성 이런 곳을 혹시 가보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될것 같은데 추위가 좀 다른 상담에 대해서 조금 약할 수 있어서 근데 한번 실을 보시면 괜찮지 않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추워지는 애는 아니에요. 원래 그러면 엄청
그래서 지금 저희 측대는 2m 3m거든요. 얘는 2~3m 정도가 좀 하부해서 이렇게 같이 신기에는 아니면 인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이 적어도 얘의 키에 해당하는 것만큼 땅으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면 성장이 멈춰지죠. 그러니까 화분이나 이런 데 심어가지고는 저희가 원하는 사이즈, 얘가 자생지에 있었던 사이즈는 결코 나오지 않고요. 화분 안에서는 모든 식물들이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못 내리니까 위로도 덜 성장해요. 화분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주는 그런 식물이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거 뭐 오케이 눌러줘요. 모르겠어요. 사정을 할수 있을까? 사법은 잘될 텐데요. 파스카물 기름 점을 알고 계시죠? 파동은 씨를 뿌린 경우 삽목은 10분의 1부를 잘라서 그거를 다시 땅에다가 묻어서 뿌리가 확장되도록 만들어주는 특징인데, 식물이 좀 지구에서 최강의 생명체를 자랑하는 이유가 이 삽목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같으면 칼이 하나 잘리거나 다리가 잘리면 그걸 식물이 그걸 묻어줬다는 식물이 본체가 축된 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식물은 우리라는 세포 구성이 매우 달라서 그렇게 일부 식물의 일부 부분을 잘라서 다시 땅에다 뿌렸을 경우에 뿌리랑 줄기 잎을 본인들이 다시 구성한다. 그게 이제 삽목의 특징인데 이 식물이 이게 삽목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생명력으로서 가장 강한 요소 중에 하나여서 웬만한 식물들은 다 삽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요 이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래. 우리 저희 수준에서는 삽목까지 할수좀 있나요? 좀 근데 삽목을 하면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 일단은 언제나 자르는 거 아무 사실 아무데나 자르는 거긴 한데 가지가 이렇게 나가고 있다 그러면 가지에게 시작처럼 꺾음이 여기서 여기가 점점점 큰 거지 이 밑에 있는 애가 커서 밀어내는 게 아니니까 이 여기가 점점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이 있는 그 부분이 꺾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큰 가지를 자른 다음에 앞에 가지 자르고 끝에 가지 자른 다음에 중간만 딱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건 굉장히 특히 일부분 그 가지 자체 옆에 영능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는 하고 대부분의 식물들은 반드시 이 위에 그 비닐로 비닐 노드가 있는 부분까지 자른 다음에 나머지 밑에 줄기를 없애버리고 위에 성장점만 남기고 꽂아주면 위가 이제 잎의 줄기나 이 지상의 역할을 해주고 밑으로 놓친 부분이 없던 뿌리가 흘리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게 삽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삽목은 일반적으로 큰 피해 음식이잖아요. 나의 일부가 이쪽에 가가지고 또 다른 나를 하나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클로리의 분신이라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대신에 씨앗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는 99점, 우리도 유전자 검사해 보면 자식이랑 99.9가 같다고 해도 걔가 나는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생명체잖아요. 그걸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씨를 받아서 원래 이 나무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 씨를 받아가지고 내가 싫으면 이 나무 키울 수 있지 않을까는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바람에 의해서 수분이 됐던 혹은 벌이나 뭐 무슨 저기 나비가 와가지고 수컷을 줬든 누군가가 섞인 거잖아. 누군가가 수술에 섞인 건데 그래서 아무 소리 씨를 맺은 건데 그 누군가가 눈치채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땅에 묻었을 경우에는 그 부모의 하나의 모습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고 그두 개가 합성된 본연의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 암컷이 씨를 맺은 이 부분이 어느 수컷을 만났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심었을 때 전혀 엉뚱한 나는 빨간색 꽃을 심었었는데 갑자기 빨간색이 튀어 나온 건가? 나는 얘를 심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뭐가 튀어나왔다 그런가 이게 보통 씨름이 벌어지는 그래서 보통은 심은 데 끝나고 하지만 아닐 수가 있는 것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원래는 그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라서 사실 파종은 씨앗을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엄선을 하였고, 그게 씨앗으로서 충분히 얘가 나올 것이라는 여러 번의 그 확정이 된 이후에나 그 씨앗을, 그 씨앗을 받는 것보다는 구매해서 사시는 게 원래 조금 찾기가 더 좋고요. 대신에 삽목은 좀 부정하죠. 왜냐하면 삽목은 그냥 걔랑 똑같은 애를 분신을 만든 거거든요. 다음 식물은 과스탑 아게레토이디스 에조무라사키입니다. 서식지는 일본, 중국, 유럽, 영국, 여러 대륙이고요. 크기는 잎이 30에서 50cm 정도. 낮게 자라고요. 잎 길이는 2.5에서 10, 1에서 2.5. 가장자리에 걸친 톱니가 있고, 꽃은 두 사마로 7에서 10월에 청색으로 꽃이 핍니다. 식물 종류는 양지, 반근을, 습지, 산양지 등입니다. 네. 제가 조사한 거는 초록 꽃목 국화과 참치 속의 여러 해 살이 풀이고요. 자생지는 한국, 일본, 시베리아. 그리고 산뜻한 꽃색이 초여름 같다 해서 청하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높이가 60cm 자라는 걸로 조사를 했는데, 뭐 이제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싶고, 9월에서 10월 개화를 합니다. 양지를 좋아하지만 그늘도 견딜 수 있어서 집비식물로 심을 수 있고 추위에 강해서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번식력이 좋으며 포기나누기하고 종자로 번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약간 국화과 애들은 거의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소담하게 키우기 위해서 9월 이전에 이렇게 순자르기를 하면 옆으로 꽃대가 번식하면서 이렇게 소담하게 꽃 많이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다른데,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부르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춤파로 부르시죠. 춤파로 부르시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붙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 중에서 시판대로 있는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시구쟁이,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 동영상을 올렸는데, 저희 집에도 이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스프링이라는 말을 내고 아싸라고 이렇게 스프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이제 댓글이 달린 거는 선스프링이 아닌가요? 이렇게 달려가서 아 이거 되게 행동을 일으켰구나 싶어서 그 영상을 내리고 새롭게 하나 올려드렸어요. 스프링이 자체가 아싸입니다. 전체가 다 아싸이기 때문에 그냥 아싸라고 스프댕이를 불러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스프댕이 꽃이 저렇게 보라색으로 폭격으로 저렇게 피는 전형적인 우리나라 들국화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을에 피는 국화 종류 중에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까요? 한 종류는 크리센텀 웜이라고 하는 속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웜 계열이에요. MUM 웜 계열이라고 하고 나머지 한 계열이 아스타 계열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튼 웜 계열과 아스타 계열이 있는데 크리스튼 웜은 그냥 우리가 쉽게 축하라고 팔고 있는 모든 종류가 웜 계열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아스타 계열은 우리나라에서는 스포댕으로 불리는 애도 있고 벌개비치로 불리는 애도 있고 원래는 구절초도 이 계열에 있다가 지금은 좀 별도의 이름을 붙게 되는데 유전적으로 조금 달라서 된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멍과 아스타가 있다. 근데 이멍 계열이 됐던 아스타 계열이 됐던 이두 종이 몽땅 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특화된 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생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전역에서 다잘 자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부는 중국에서도 좀 있고 일본에서도 좀 있는데 지금 이거
그 이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에조 무라카시라고 써있잖아요. 특정 메뉴. 그러면 이제 딱 봐도 일본에서 특정 메뉴이구나 보이실 거예요. 아세라토이데스라고 하는데 이 에조 무라카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게 스푸딩이 계열 중에서도 그래서 엄청 같아. 에조가 적다 그랬을까? 그 일본어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무조 무라카시가 칭하라는 뜻을 갖고 있나? 그런 생각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일본에서 재배를 시켜서 우리나라에 온 푸딩인데, 당연히 이 본체였던 식물이 푸딩이 아스타 계열로 우리나라 주민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괜히 우리나라에서 달더라고요. 특히 늦가을인 9월에서 10월 사이에 다른 식물들이 지고 있을 때에 꽃을 피워주는 식물이기 때문에 가을에 최적화된 식물이고, 대신에 조카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스스로 너무 잘 자라요. 우리나라 자생지를 두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별탈 없이 월동도 잘하고 장마도 잘 견디고 막 이래서 9월에서 10월이 됐을 때 예쁜 꽃도 피워주고 꽃도 그냥 피우는 게 아니라 되게 화려하게 많이 피워요. 이게 커다란 장점인데 단점이라고 그러면 얘가 순을 내놓는 게 추운데 순을 내놓아요. 그리고 가을이 될 때까지 계속 초록색으로 순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다 모아서 결국은 가을에 꽃을 피우는 건데 그러니까 정원에서 머무는 시간이 엄청 길다 보니까 그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늙어가는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아까 여기 말한 대로 순자르기라고 하는데 많이 좋아 순자르기지 가지를 그냥 줄기를 다 싹싹싹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이걸 잘라주지 않으면 얘가 9~10월이 됐을 때 꽃을 피울 때쯤 되면 너무 늘어지게 자라서 삐춤삐춤거리고 있고 꽃을 피웠지만 계속 삐춤거리니까 바닥이 자꾸 이렇게 늘어져서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가운데가 비는 증상이 생기고 그리고 잎이 조금 펴쌓고 누렇게 떠 있는 증상이 있다던가 이런 증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화 종류를 많이 심으시면 하단이 예뻐지기가 참 어려워. 가을이 될때 한참 예쁠 뿐이고 나머지 모든 계절에서 얘는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국화를 많이 심는 거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한다. 화단에 너무 장시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뻐야 되는 시기를 다 그냥 이 눈만 늙어가는 눈만 계속 봐야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어서 요거를 부분적으로 심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일 먼저 엄청나게 번지기 때문에 요거 역시도 구획 정리를 좀 하셔서 얘만 키우는 일부 화단을 조그맣게 이렇게 가둬둔다던가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순자르기는 제가 정확하게는 장마 끝난 다음에 한번 찾아주는 게 제일 신속하긴 하더라고요.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 높이 자란 높이 한반 정도 잘라주시는 게 그냥 그 다음부터 다시 바랄 테니까. 장마에 어차피 좀 흐드러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장마가 끝나고 바짝 한번 잘라주셔서 그다음부터 힘 받아서 올라오는 애가 씨까지도 늘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황금사철이라고 불리는 어니머스 언니. 그쵸? 이오 오니머스 자포니커스 그다음에 천리포라고 하고요 영명은 스핀들 트리 이게 여러 맨 처음에 다르게 검색이 됐는데 여러 번 찾아보니까 다 천리포로 한꺼번에서 만든 건데요, 그죠? 그래서 근데 또 일본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또 황금사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노박덩굴과 상록활엽 관목이고요. 노지활동 가능하고 조경수나 생울타리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키는 2~3m 정도 자라며
6, 7월에 작은 흰색 꽃이 개화합니다. 원산지는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로 되어 있고 아마 이거를 흥금으로 좀 개량한 거는 일본 같긴 한데 그다음에 가지를 잘라서 삽목하거나 수경재배로 뿌리를 내려갖고 번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거나 하면 잎색이 선명하고 황금색으로 예쁘게 자란다고 합니다. 좀덜 들면은 저기 엠스. 네, 초록으로 변할 거예요. 저는 임시에서 키웠을 때는 황금색이었고 실내에서 키웠을 때는 연수기였어요. 햇볕에 그 뭐죠? 색감 자연 있잖아요. 자연 햇볕 못 받으면 자연 잃어버리는 기분이 나요. 잎의 특정한 색상이나 무늬가 있는 애들은 추한 햇볕 조건이 안 생기면 원래의 색상이 충분히 돌아가. 왜냐하면 지출물이 생기거나 금, 황금색, 무늬, 뭐 청색 이게 들어가는 거는 계량용이거든요. 계량의 성질에 맞지 않는 어떤 풍경이 조성되면 원래 약간 충분히 돌아가. 철 나무라고 되게 있거든요. 한 명은 이 온니버스는 그 보통 주퍼니쿠스라고 하는데 재팬이라고 써 있어서 기분이 나쁘죠. 우리나라도 주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화철나무 굉장히 많이 잘 자라고 화철나무 종류 중에 줄사철도 있고 줄사철이라는 경우도 좀 늘어진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삼목이니까 동백처럼 잎을 떨구지 않고 낙엽 지지 않고 계속 머금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울타리에다가 많이 쓰는데 수학 우리 집 사촌나무 키우는데 전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실 정도로 사실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작은 화약 꽃을 피우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열매가 맺혀지면 열매가 오히려 더잘 보이고 그래서 요 식물을 그렇게 키웠는데 가끔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가든마켓을 하면서도 많이 좀 이제 생각을 여러 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여기에 강의를 들고 오시는 분들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당연히 정원과 식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을 되게 다양하게 좋아하시는 거죠. 이게 근데 제 가든 마켓을 해보니까 초보자들 눈에는 잎이 흔적한 것도 잎은 문제가 보이는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예쁜 꽃을 피웠다라고 꽃을 사가고 싶어 하시는데 이렇게 황금잎이다 뭐 예를 들면 은폐사철이다 하고 하얀색으로 사철나무에 찌글찌글 빛이 흘러져 있거든요. 그럼 사철나무인데 약간 흰색 뭔가 느낌이 있어요. 초록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섞어서 섞을 때 다른 식물들은 굉장히 돋보이게 해주고 이거 자체로도 예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혀 인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생각도 안 하시고 꽃이 없네? 이러시면서 발길을 돌리시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번에 마켓을 하면서 사실은 좀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아, 이게 아직은 저는 되게 정원 관련돼서 토마생태 이른 거 아닌가, 너무 우후죽순으로 일어난다, 막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대한민국 90%는 아직도 우리는 우리들만의 생각이 있어. 내가 정원을 많이 한다고, 내가 식물을 많이 한다고, 그 기준에다 대고, 이게 예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안 예쁜 거죠. 갈 때에 막, 줄무늬 들어가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병들었나? 이렇게 생각해서 진짜 이게 생각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아직은 그래서 갈 길이 엄청 멀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 건데 사실 너무 간 시장이 건강한 거죠. 그래서 가든 마켓 하면서 오 이런 것들까지 좋아해 지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다 생각도 들고 꽃사철도 있지만 은퇴사철도 있고
사찰나무 중에 또 여러 종류의 이윤이 있어요. 많이 개발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그 차근차근 쓰기도 좋고 그리고 실내로 내리는 것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차에 풍경에 내리는 실내로 들어와도 되죠. 실내에 캘러처럼 쓰는 거 이런 것도 괜찮다. 그러시면 마지막 질문 할까요? 네. 마지막 식물은 아스타, 네, 아스타 노비벨기 노비벨 GI. GI. 아이. 틀면 그냥 밀고, 맨 끝에 거는 그냥 아이 하나 더 붙였어요. 이런 의미로 아이라고 부르시길래. 네, 영명은 근데 이거 진짜 찾기도 어렵던데요. 우리 한 명이 다 넘지. 영명으로는 뉴욕 알케인데 잘못 쓴 뉴욕 아스타입니다. 좀 미국에서 개발하는. 그래서 국화가 19회살이고요. 연보라, 청보라, 흰색 꽃이 있고 원산지는 북아메리카. 그다음에 이제 분포는 한국, 일본, 유럽, 아메리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역시 가을 꽃이라서 개화시기는 9월에서 10월. 그다음에 배수가 잘 되는 사질의 토양에는 양지, 방근은 어디에도 잘 자라며 추위에 매우 강한 편입니다. 역시 삽목이나 분주로도 가능하고 6월경 역시 순자르기 하면 풍성하게 꽃이 핀다고 합니다. 좋네요. 북아메리카가 자생지. 저는 원산지랑 계속 걸리거든요. 마음에 자생지가 맞거든요. 어디에 살았는가. 자생지라고 하셔야 되고 원산지라는 거는 왜 어떤 상품을 만들었을 때그 생산품의 재료가 어디 있었냐 이거여서 원산지보다는 자생지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두개다 똑같이 써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자생지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배수가 잘 되는 사지 양초는 어느 생물이나 똑같아가지고 원인 투포를 조금 충분하게 주면 어느 식물이나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추위는 당연히 강한데 요거는 아스타라 계열 중에서도 북아메리카가 만약에 전생이라면 우리의 아스타는 대부분 꽃겹이에요. 겹으로 뭐가 나타났다면 우리 거 아니라고. 그래서 겹은 우리가 이것도 날씨에 나면 저는 날씨의 영향이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은 대부분 꽃겹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벚나무도 겹이 없어요. 그냥 호련한 꽃겹 벚나무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식물들 중에는 그래서 이 아스타 계열도 성화수풀이라든가 뭐가 되든 우리나라 그 벌개미치나 숙고쟁이 같은 경우도 꽃겹일 때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겹으로 나타나는 거는 보통은 아메리카나 뭐 다른 나라에서 바로 나타나요. 근데 이거 기후로 생각하시면 우리나라는 감수성이 기본적으로 많아요. 우리가 물을 이유가 없어요. 물을 그냥 흘려보내야 빨리빨리.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지글지글한 여름 무더위가 있기 때문에 겹으로 피어나면 오히려 혹시 물러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꽃겹이 많은 거고 지중해나 이런 나라들은 아메리카도 그렇고 이런 나라는 강수량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이 꽃들이 겹겹겹겹겹 있어가지고 이 안에다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리고 물을 갖다 써야죠. 버리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걔네는 로세 타입이라고 해서 장미를 겨눈 것처럼 360도로 돌면서 꽃잎이 서로 내 있는 그런 겹겹이 형태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식물들이 특별한 모양을 갖는 것도 결국은 그 나라 자생지의 기후와 되게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겹을 좋아하시는 꽃을 좋아하시는 민족으로 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겹으로 확 이렇게 돼서 너무 무서워요 막 이러시는 분도 있고 안 이쁘다고 생각하시고 폭격으로 막 이렇게 바람에 한들한들 가면 조금 잘 되는 애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예쁘다고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가 저는 날씨 탓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지금껏 살아왔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폭격은 별로 쓰지 않아요.
다 벽으로 됐을 때 얘가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반대로 그 나라에서는 그런 꽃이 많기 때문에 걔를 이쁘다고 생각하고 폭격으로 치는 거는 행이다. 눈치 보는 거.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싸, 아까 서른스쿠딩이나 이 아싸나, 같은 계열에 있기는 하지만, 대륙이 서로 달라지면서 아시아, 저희 우리나라 쪽하고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조금 다른 패턴의 아싸, 겨우냐, 호기, 폭격이냐, 이런 차이. 그럼 선생님, 그, 먼 계열, 그러니까 북한 쪽은 어쨌든 죽어도 다시 봄에 나잖아요. 아스타 계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죽어도 다시 봄에 나. 죽는다는 의미가 겨울에 사라진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는 말라서 다 네. 무게가 없으니까. 없어가 말라 그러니까. 없어지는 다가 올라오는 것이지. 몸이나 아스타는 똑같이 다 완성합니다. 사라진 듯 보이지만 뿌리만 캐내지 않고 같이 계시면 다음에 다시 쌓이 나옵니다. 얘를 루지에 놨다가 겨울 돼서 얘를 캐서 다시 안에다 들여야 되나? 하고 다시 안에 들였다가 아니다 쟤는 운동은 집에 가야 되나? 다시 넣었어. 루지 월드 나. 네, 굳이 가을꽃 대부분 다 월풍이 된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가을 월풍 하고 내년에 물론 내년에 올라와도 제일 먼저 올라올걸요? 오, 겨우 장시간 된다고 보십니다. 너무 오랜 장시간 있는 게 오래됐어요. 아, 저는 아스타나 북카 계열은 특별히 정원에서 너무 많이 심지는 않아요. 한계를 좀 뚜렷하게 두고 더 이상 번지지 않게, 그리고 어느 일정 구간, 여기는 안 변할 거야 라는 구간에만 심지, 나머지 화단을 화려하게 연출하고 싶은 데에는 되게 제한적으로 써요. 그래서 저처럼, 저기 이렇게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화단을 제가 틀을 짜가지고 한 8개 정도 이렇게 스톤에 쭉 놨잖아요. 그중에 1개 정도만 쓰라고. 아, 거기는 그냥 아스타만 잘하게 하는 거예요. 카르네가 5만 집단이 올라오기 때문에 개 하나 정도는 가을이 됐을 때두 개인 것 같아요. 두 개를 제가 가을 화단으로 입고 나머지는 봄부터 여름까지 볼수 있는 화단으로 입고 해서 그게 좀 갈라놨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는 방법이고요. 아니면 같은 화단이라 할지라도 얘는 좀 중성근성, 중간중간 심어주면 그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정말 가을 식물에 취급하는 나라여서 가을에 국화를 이 정도 야생 국화든 제대 국화든 이 정도 볼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중국 일부, 일본 일부, 그리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밴쿠버 뭐 이렇게 요런 이 정도의 기후에서만 이 가을 이런 국화가 가능한 거라서 사실 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시골 축제를 해야 된다면 가을이 맞지 않나? 요새 파평 축제 서울의 조계사의 북한 전체가 우리나라는 북한에 관한 축제가 좀 많아요. 근데 그 국화가 진짜 먼 계열만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아스타 계열을 다 빼고 멍으로만 가지고 와서 가끔가다 가면 그만큼 이 들어요. 그 국화가 워낙에 이제 의미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원래 북한 노란색이거든요. 흰색을 나중에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그먼 계열만 쓰게 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거가, 먼 계열로만 축제를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아스타 계열을 가지고 오면, 근데 이 아스타를, 스쿠데니, 벌개미치, 또뭐 많고, 북한 먼 계열에서 강북, 수공, 안타깝네요. 그래서 그런 특종을 좀 다양하게 갖고 가야, 가능하다고 보죠. 그 주가 면책은 왜 자꾸 만들고, 튀김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된 게 그때 살아가는 그 취향에도 좀 맞아줘야 되는데 국화를 재배하시는 분한테 디자인은 없는 거죠. 지금 국화를 재배하시는 분은 30년 후에 국화만 재배하시니까 첫 번째 만드시는 거예요, 모양으로. 그래서 국화를 뭔가 하나 깨고 좀 디자인적으로 국화를 굉장히 세련된 맛으로 쓸수 있는 그런 기획 자체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네, 있어요. 이게 끝인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그 하고 동영상이 요좀 올라가. 그럼 아스파랑 그 수프뎀이랑 월드비치랑 다 같이 화단을 만들어두면 되지만 얘가 커질 수 있으니 그냥 한 화단에만 하는 게 두획을 정해서 그 두획된 화단에 가을 화단을 만들어주시면 나중에 진짜 예쁘잖아요. 그렇지만 얘가 1년 12달 기다려다가 마지막에 한번 예뻐지는 거니까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꾸려나가는 정원이 너무 아까 있어요.